근데 두 분은 되게 안 맞는 듯 하면서도 잘 산다. 에? 안 맞는 듯 하면서도 그래도 고비고비. 지금 결혼한 지몇년 되셨어? 지금 이제 횟수 14년. 14년. 결혼도 일찍 하셨네. 일찍, 또래 친구들 한 중간 보통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사주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결혼하셨다 이 소리야. 좀 늦게 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본인은 남자이지만 여자의 성향이 너무 짙어요. 그러니까 감정선이나 이런 게이널 이렇게 슬렁슬렁슬렁이래. 내 안이 그러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외로움도 좀 많이 타고, 그다음에 막 좀 돌아다녀야지 내 기분 전환이 조금 되고. 그다음에 하루 일과를 막 바쁘게 지내다가도 내 시간이 꼭 조금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운동으로 풀던 내 취미생활로 좀 풀던 나만의 좀 시간을 좀차한 잔이라도 마시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요런 시간 좀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뭐냐? 우리 나라천 대주가 예? 이래 신이 많이 감도는 사주란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아버지 고향. 전남 신안. 예? 신안. 어머니는 전북 고창. 전북 고창? 그다음 어머니 성씨 김씨. 김씨 김해 김씨. 자, 그래서 신이 조금 서려 있는 집안이야. 요 집안이 많이 빌던 집안이야. 한 부리는 신 쪽이고 이런 무속 쪽이고, 한 부리는 불법을 끼고 들어온단 말이야, 본인네 집이.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 안단 기주가 굉장히 감이 빨라. 이해하셨지? 본인도, 예? 사람 보면 어느 정도 점쳐요. 이해했지? 점을 친다고. 아,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조금 사기성 있네. 아,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뭔 얘기인지 알죠? 이 촉이 있다고. 그래서 촉이 뭘로 돼? 일로 풀어먹었어. 내 일로. 그래서 물건이 들어왔어.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이 나갈지 안 나갈지 딱 터보고 어느 정도 감 잡아요. 이거 좀 오래 걸리겠다. 뭔 얘기인 줄 알죠? 이거 내 능력으로는 소화 못해. 공유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는 내가 사주도 갖고 있고 이런 신기운도 조금 있는 사람이다. 근데 본인이 사주에 돈은 마르지 말라 그래. 마르지 말라고. 사주 항상 돈은 따라. 이해했어요? 근데 들어왔다 많이 나가. 입출이 너무 빈번해. 이해했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형제간이 몇이에요? 저요. 저 혼자예요. 혼자. 내가 그러니까 장남이라 그러잖아. 근데 내가 무게가 너무 많아. 삶의 무게가 부담감이지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지금 30대는 그락저락 그래도 바쁘게 좀 지냈고, 41, 42, 요 사이 39부터 해가지고 운이 싹 바뀌더니 41에 뭔가 될것 같이 하면서도 안 됐던 수준이라 그래 본인이. 그러니까 몇년 전부터 내가 꿀렁 일이 조금 꿀렁꿀렁 마음에 변화가 너무 많이 와버렸어. 그래서 사실은 자체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약간 변동을 좀 주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고. 근데 이렇게 이런 느낌이지. 답답하다.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드셨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년에 삼재야. 하반기부터 금은수를 타. 근데다가 45살부터 변동이동수. 그러니까는 내 터전 A라는 곳에 있어서 B로 옮기라는 수준이었거든. 45은 작년에요. 네네. 그 바람이 45부터 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사를 해도 내 양이 안 차고.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문서를 지어놓고도 고민되고. 예를 들자면 이거야. 내집 놔두고 다른 집에 얼싸리고 살아야 되는 수준이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수준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해. 근데 너 잘했대. 너 잘했대. 너 잘했다. 왜냐, 네가 지금 있잖아, 판을 벌릴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었거든. 이해했어요? 갑자기 확 변화를 줘버리려고 망설이고 있어.
근데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성격이란 말이야. 내가 여자 성격이라 했잖아. 돌다리도 엄청 꼼꼼해서 서류 하나 막 체크 해갖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너가 지금 돈을 좀 깨먹었어야 그래. 아가 네가 작년 수전에 재작년 수전 돈이 쫙 쓸고 갔어야 돼. 맞아 아니에요? 쓸고 갔다는 게 나가 돈이 나갔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네. 거기에 투자를 뭐를 했든, 뭐를 했든 뭐를 잡았든 관제도 꼈어야 되고. 뭔 얘기인 줄 알죠? 이 가정도 편하지 말라 그랬어. 이 가정도 편하지 말으라 그랬다고. 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다 잦아야 되고. 마누라도 그냥 싫고 다 싫고 다 싫어. 근데 점을 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 명쾌한 답이 없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45살에부터 변동 이동수가 44살 빨랐으면 이 마누라가 들썩들썩 했으면 작년부터 해서 이 마누라는 지금 운을 트고 있는 거거든. 마누라는 지금 운이 조금 좋아지는 시기야. 그 전에 마누라도 우울증 아닌 우울증 좀 걸렸어. 그러다가 조금 이제 좀 생기가 조금 돌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조금 마누라 힘들었을 건데 안 당기죠. 근데 내가 보니까요 지금 본인이 지금 상도 조금 입으셨고 몇 년 사이에 한 4년 5년 사이에 상 누구 집안에 어르신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친척에 이 마누라랑 본인이랑 네. 맞을 거예요. 네, 네. 그래도 놓으니까 그 상문을 입고 나서 지금 또 두 분 정도 돌아가신 것 같다. 한 5년 사이에 두 분 정도 돌아가신 것 같아. 어르신들이 조금 젊은 듯한 분 한 분 계시고 예? 생각보다 젊으신 분 한 분 계시고. 네네네. 맞아요. 네, 이제 그 상문을 이제 내 형제이신은 아닐지라도 일가 친척의 뭐 아버지의 누구, 어머니의 누구, 와이프의 누구이기 때문에 예? 남이 아니란 말이야. 그 상문을 입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적으로 약간 브레이크도 그때부터 같이 맞물려서 왔다 그래. 예? 근데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다른 걸로 해볼까 이 생각도 되게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투자를 좀 해볼까. 돈 이게 좀 잘 벌린다더라. 막 이런 것도 좀 속긋속긋하고. 근데 조금만 하지 지금은 실행이 안 돼. 그리고 우울증만 이빠이야. 내 마음의 우울증이야. 네네. 그러니까 근데다가 나이가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를 보고 살았지? 앞만 보고 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조금 내가 좀 논 느낌 있잖아. 딱 나서 볼펜을 들고 있다. 그전에 막 바삐 안 돼도 둘러보고 살펴보고 막 이랬던 성격이 네. 작년 수전부터 나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게 삶을 조금 고찰한다 그러지. 관망하는 입장으로 조금 네. 돌아섰어요. 좀 멈춰보자. 왜냐하면 우리 돼지가 지금 기가 너무 많이 죽었어. 내 자존감이 지금 바닥이란 말이야. 나 잘 나갔어 그래도. 이해했지? 네네네. 들어오는데 우리 동자가 뭐라 그런 줄 알아? 삼촌이야 날라리야 그냥 그만큼 날라리란 말이 뭐냐 나쁜 뜻의 날라리가 아니에요. 막 끼돌이 막 이게 아니고 나의 끼를 갖다가 일로 풀어먹는 사주. 이해했지? 그거를 일에 집중했던 사람이야. 내 말은 약속을 지켜야 돼. 신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야. 남도 나한테 말실수나 어떤 단어 선정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본인 기분 나쁘게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안 봐요. 몇 번 실수하면. 치부해봐요. 아 너는 말 본세가 행동 본세가 아니구나라고 X표를 끊는 사람이야.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아요. 우선은 줘요. 요것 봐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락 안 하는 게 본인이야. 오는 거는 뭐라고 안 해. 내가 굳이 하지 않아. 사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본인이 일을 할 때. 예? 그래서 뭐냐 이거는 심플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심플한 사람이 딜레마에 빠지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잖아. 지금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라천대주야 잘 왔다. 이거는 뭐냐 네가 점을 봐도 이제까지 시원한 답이 안 나왔대. 몇 월에 일이 터지는데요. 몇 월로 되는데요. 근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 없어. 왜 신령님들은 그 전하는 신령님들은 다 알겠지. 그지만 제자가 받아쳐내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너한테 물어볼게. 너는 장사꾼이니 사업가니.
아, 지금 저한테 네, 할아버지가 질문 던져. 전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지. 그러면 장사꾼하고 사업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사꾼은 뭐 말 그대로 뭐 의리고 뭐고 없고 그냥 일단은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뭐 안 좋은 것도 좋게 포장해서 그렇게 뭐 하는 거고 사업가는 그냥 그래도 최소한의 뭐 의리는 저기 해서 어 조금 더 좀 오래 지속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잘 되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업이라고. 장사꾼은요. 우리가 물건을 팔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1대1이야. 다이다이란 얘기야. 네, 네. 그죠? 맨투맨.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응대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이 사람의 니즈를 환기를 시키고 그죠? 물건을 보이는 물건이든 유형의 물건이든 무형의 물건이든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고 내 거를 팔아야 되면 다이다이기 때문에 깊이 사람을 봐야 돼. 그죠? 깊숙하게 짧은 시간에 깊숙하게 해서 나의 물건을 어떤 거를 판매를 해야 돼. 이게 장사꾼의 기본 자세예요. 그게 깊이 봐야 되는 거고. 네. 사업가는 뭐야? 아,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사업가는 넓게 봐야 되는 거야. 시야를. 그렇죠. 인간관계도 넓게. 맞아요. 그죠? 시야도 사업에 관한 경제, 문화, 정치 이게 다 금융, 이게 다 섞여지고 흐름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사업가는 넓게 보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질문을 던지는 거. 너는 정말 완벽한 사업가는, CEO는 깊이 보고 넓게 봐야 된다. 이해하셨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이거를 공부하는 단계야. 우리가 부록을 넘기면 네. 어때요? 어느 정도 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요. 한 가지 일에 10년 정도 지속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대학교까지 지금 진입을 한 거야. 이제 석사 넘어가야 돼. 그쵸? 그치? 요 과정에서 본인 사업가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하고 하고 일에 매이지 말고 나 혼자 해야 될 것과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될 것. 그죠? 키울 것인가? 키우는 시기는 언제인가?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단타로 가는 게 더 맞는 건가? 아니면 단타하고 묵직한 것이 같이 겸해져야 되는 건가? 이거를 판단하는 시기야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공부를 아까 뭐라 그래? 내 일적인 공부를 계속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하시고 남의 거 빌리는 것보다 내 거 있는 게 더 훨씬 낫고 그 다음에 내가 없어도 페이로 누군가를 드리려고 하면 어때? 사람을 써야 될 거면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치? 네. 나 혼자 다 하지 못해. 그쵸? 거기에서 내가 일부분만 먹고 인센티브를 너를 주는 게 이거 유지비라도 전체인데 사업체 유지비라도 유지할 수 있는 윈윈 관계로 갈 것인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아우를 때가 됐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마. 지금 네 공부 단계다. 시기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 자체적으로도 네 운적으로도 지금 공부가 들어온 거다가 네 하는 일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에? 공부해야 되겠지.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운이 왔을 때 뭐 해야 돼? 에? 그때 내가 낚아채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운이 좋을 때 노를 막 젓는 게 아니고 본인은 이미 젓고 있는 거야. 가고 있으니까 운이 터졌을 때 노를 이빨에 저을 수 있지. 망을 항상 걷었다 폈다 걷었다 폈다 시기별로 했으니까 언제 물고기가 잘 잡히고 종류마다 이해했지? 철마다 어떤 종류가 잡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애행 연습을 당신은 지금도 하고 있노라 이러셔. 어? 그러니까 사업가의 마인드도 가지시고 장사의 마인드도 가지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상문이 너무 많이 걸쳐져 있으니까 본인이 더 답답증이 많이 나. 이럴까 저럴까 히딱벅딱 한단 말이야. 본인 성격하고는 지금 너무 안 맞아.
원래 진중한 성격이야. 근데 지금 또 그래 버리니까 본인이 일로 브레이크가 와. 근데 내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는 이건 정말 심각한 거라고. 왜냐? 내 마음이 지금 잡지 못하는 거. 돈이 네가 움직이면 돈인데 네가 안 해. 사실은 답답증만 났지 뭘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아이가. 이거 정말 큰 문제거든. 움직여야지 기본적인 거를 해야 될 텐데 움직이질 않고 있어, 이 시식이야. 할아버지가 그래. 이해했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적이냐? 인연이 지금 한 사람이 들어와도 나한테 무언가를 줄수 있는 인연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야. 이해하셨지?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그 인연도 많이 없어졌어. 뭔 얘기인 줄 알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하나 사장이 갖고 왔어. 응? 어떤 대표가. 이것 좀 조금 해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뭐야. 거기다 매진해서 사람들 투입시켜서 내가 어느 정도 챙겼단 말이야. 뭔 얘기인 줄 알죠? 그게 지금 없어,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더 답답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근데 본인은 기다리는 거, 아, 정말 싫어하거든. 일이 되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그러니까 바람쐬러 다니면 되잖아. 그래야지 내 마음이 이 갈피를 잡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주님 지금은 딱 그럴 것 같아. 상무는 상문대로 걷어놓고, 이해하셨지? 상무는 조금 걸쳐놓고, 그러니까 사자바람을 좀 걷어놓고 조상님을 조금 회원을 조금 해야 될것 같고, 이해하셨지? 그 다음에 본인 일 운을 터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군역을 뚫어놔야지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 바람도 먼지 가득한 거 말고 맑은 기운이 올거 아니야. 이게 운이 산에서 터질지 바다에서 터질지 선왕에서 터질지 이건 모르는 거라. 어? 근데 사자를 조금 걸쳐놓고, 동서사방이 지금 너무 막혀있으니까 답답해. 이해하셨지? 그 다음에 본인 잘 들으세요. 마누라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으시면, 여자 사는 딸만 안 돼요. 여자. 문 밖에 있는 그대를 두면 안 된다고, 본인은. 갈피를 못 잡아요. 이중 플레이를 못 해요, 본인이. 본인 성향 잘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면 거기에 푹 빠지는 성격이야. 뭐 아니면 도란 말이야. 보기에는 어때요? 어? 그냥 둥글둥글한 것 같아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생각해보면 이쪽을 확 틀어버린다고, 본인이. 근데 결단력이 거기에서 정이 많아나서 결단력을 내리지를 못해. 둘 다한테 상처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 그러면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뭔 얘기인 줄 알죠? 어? 그치? 예? 그러니 조금 여자가 있거들랑 마음이 살랑살랑하면 어느 정도 내 중심을 조금 잡아주라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 본인은 바람을 펴도, 그러니까 바람 편다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 밖에 있는 그대가 있어도 본인은요 꼭꼭 감추는 스타일이야. 성향 자체가. 그만큼 진중하다는 얘기야. 질문 있어요? 제가 그뭐그 작년인 작년 네. 총각 아시는 분 아는 형님 통해서 이제 저기 보러 갔는데 사방이 다 막혔더라고요. 내가 아까 사방 막혔다 어, 했잖아. 근데 막혔다고 하시면서 어 근데 이게 이거를 그러면 뭐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이 너무 안 되니까 답답한데 어 그러면은 그게 맞는 쪽인지 왜냐면 저는 원래 이런 쪽을 안 다녀봤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난잘될 거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하니까 못된 거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보통 사람은 그렇죠. 예, 너무 좀 답답하고 또 이제 좀 여러모로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다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그러면 53살에부터 이렇게 풀린다고. 운이 그때부터 빵 터진다고요. 진짜 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때가. 이해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애행 연습. 잘 버텨라가 잘 빌고 살아라 이래요. 그럼 뭐 부모님이나 뭐 이런 저기는 따로 뭐 건강 같은 거는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봐야지. 아, 그런가?
그럼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좀 빌고 사셔야 되는 시기가 오셨다. 아, 빌고 사셔야 네.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러잖아. 마음에 드는 무당이 있고 믿음직한 무당이 있으면 좀 다니시고 기도도 부탁하시고 사자도 좀 걷어놓으시고 동서사방을 좀 뚫어놔라. 지금 본인 너무 답답하실 거다. 지금 답답한 시기가 비단 작년부터 온 게 아니야. 이 양반아. 그 전부터 왔어. 맞아요. 그 전부터 와 있었어. 그 사자를 걷는다는 게 걷는 거는 뭐 치성을 해도 되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니까 큰 곳은 지금 본인이 할 마음이 없어. 근데 일단은 성부를 내려주고 본인이 성부를 내려주고 정말 조금 어느 운이 텄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님들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게 맞겠지. 그쵸? 지금은 계속 기도하고 제자님이 제자가 기도하면서 운을 터줘야 되는 시기. 지금 뭔 얘기인 줄 알죠? 눈으로 보여주고 신이 있는 걸 보여주고 본인도 그러잖아. 물건 좋은 거 잡아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대팔 때 어우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고 다음에 또 오면 어때요? 더 좋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물건을 한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재테크를 한 사람은 하나만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걸로 해서 좀 재수를 봤어. 그럼 사장님 좀 부탁할게요. 하고 또 잤거든. 사장님 이거 좀 괜찮았어. 이거 진짜 월세도 잘 나오더라. 또 부탁하거든. 사장님 이번에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아. 내 단골이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이 제자님들한테도 부탁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여줘야지. 그치? 본인처럼 숫자 하나에 민감하고 서류 하나에 민감한 사람이 누구를 믿겠나? 내가 신인데 독고다이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좀 필요한 시기. 예? 그래서 크게 구멍을 빵 뚫지는 못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성부를 보여주고 네? 성부를 보여준다는 거 눈으로 본인 하는 일을 기도해서 터주고 그래서 아 진짜 신이 있구나 진짜 조상님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보여줘야지 본인이 감사의 인사를 네? 조상님들한테 하늘에 올리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남자지만 여자의 성향이 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말이나 언어 선택 이런 거 거친 사람을 상대하지 못해요. 내 마음선이 그래. 이해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자님도 그런 제자님 만나야 될 거야. 이해하셨지? 네.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한 것 같아.